대기 환경을 이야기할 때 최근엔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 어디가 가장 오염이 심한지 환경부가 분석했습니다. 심한 곳은 1년에 4분의 1이 나쁨 단계까지 보였는데 대전과 충남의 각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심한 곳은 당진, 송산면입니다. 올 상반기 초미세먼지 평균 오염 농도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유일하게 세제곱미터당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환경 기준인 36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횟수도 48회나 됐는데 4일에 하루꼴로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쁨 단계를 보인 겁니다. 이어 아산 배방읍과 모종동, 천안 성황동 등 충남 동부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았습니다. 성문 국가산단 등 공장이 원인인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태안 등 해안가는 상대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습니다. 해안가 쪽에는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고 오염물질 발생하자마자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서천과 부여, 계룡 등 대규모 공단이 없는 충남 서남부 해안가와 내륙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대전의 경우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곳은 역시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덕구였습니다.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7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서 21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중구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었습니다. 특히 환경부 기준을 초과해 나쁨 단계를 기록한 횟수는 읍내동 30회, 문평동 23회로 서구 둔상동 4회, 정림동 5회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단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대전은 벙커 시유 사용이나 소각로 증설 등 대기 오염 저감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의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공장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런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대기 오염 총량제 등 산업 특징에 맞는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대전과 세종, 충남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